빨리 드리고 싶은가 봐요. 네, 꽃다발까지 준비가 되어 있군요. 전혀 뜻하지 않은 듯이 저처럼 웃고 계시는 감독님이십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다큐는 용산참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용산참사가 일어난 지 이제 10년이 지나가고 내년이면 10년이죠. 10년 동안 이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이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 상이 더욱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상은 반드시 용산참사의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모두의 염원이 담긴 그런 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저희 연분홍 치마를 잘 모르시는데 저희가 속한 단체인데요. 연분홍 치마를 언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주인공 분들께 이 상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화 이론 공부할 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쓰신 많은 평론을 보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선생님들께 이런 큰 상을 받게 돼서 더욱더 영광인 것 같습니다. 예, 이 공동정보는 사실 영화적으로 그리고 비평적으로 칭찬을 많이 받고 싶었습니다. 감독으로서. 근데 오늘 이렇게 최고의 칭찬을 받게 된 것 같아서 더욱더 기쁘고요. 여기 보니까 되게 떨리네요. 이 자리에 서니까. 주인공들에게 감사하는 김일란 감독도 했으니까요. 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하는데요. 영화 15년 동안 다큐멘터리 만들었는데 상도 많이 받았지만 블랙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이 되기 전에 그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위원장님, 영진 위원장님. 네, 그리고 한국 영화 탄생 100주년을 맞이해서 독립 영화에 대한 지원도 더욱더 든든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감독인 김일란 감독에게 깊은 감사드립니다.